지난 주말 삼척 장미공원, 수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의 한창이었습니다. 마칭 밴드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장미 축제를 한껏 더 들뜨게 만들었는데요.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듯한 모습인 삼척 장미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저희가 삼척시에서 장미 축제하는 거 예전부터 꽃길런 참석하려고 준비했는데 항상 날짜가 안 맞아서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참석하러 왔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오늘 1등 하겠습니다. 삼척 장미축제가 열리는 장미공원은 한 공간에 피는 장미송이 수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연의 색채를 담은 형형색색 천만송이 장미의 눈부신 모습들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봄철에 주말에 이제 데이트할 곳 찾다가 대전에서 삼척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니까 날씨도 좋고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이렇게 데이트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결혼 앞두고 있는데 다음에도 이제 뭐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좀 꽃 구경하러 좀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왔었을 때 이제 한다는 홍보를 봐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방문해야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이제 장미공원 축제에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이제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도 조그맣게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미도 볼 수 있고 이제 이것저것 좀 볼거리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방문하게 되면은 예, 재밌게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척 장미 축제는 매년 3~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 시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는 피어나는 장미의 꿈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체험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꽃길령 퍼레이드는 300여 명으로 이루어진 행렬이 마칭 밴드 공연과 더불어 장미공원을 거닐며 장관을 이룰 것입니다. 삼척 장미축제에 오셔서 천만송이의 장미의 향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프로그램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추억을 만들기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도 태교여행식으로도 많이 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왔을 때 사실 꿈만 보고 그냥 바람 쐬러만 왔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많이 크니까 이렇게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블록로드도 많고 해가지고 정말 잘 나왔다고 예, 좀 뜻깊은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봄을 맞아 강원도 곳곳에서는 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개장한 철원의 고석정 꽃밭은 오는 6월 23일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원주의 양귀비 축제도 17일 개막을 시작으로 6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척과 철원 그리고 원주까지 봄을 맞은 강원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 꽃처럼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꽃의 향연이 이어지는 강원도의 축제에서 꽃 같은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꽃처럼 예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